원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첼시 팬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요케르스 트윗은 저거 그냥 현실성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근거는 첼시가 9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사용할 것이고 영입 경쟁에서 선두라고 하는 해당 내용을 다룬 해코르드 기사 원문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요케르스를 매우 좋아하기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이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던 터라 믿음직진 않더라도 흥얼거리며 기사 원문을 찾아봤는데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트윗이든 간에 언론사 이름이 적혀있으면 기사 원문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사실 여부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에 속하죠. 애초에 잘못 인용된 기사 내지는 허위성 기사로 추정될 정도로 아주 의아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근거는 해코르드의 공신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이 사실이더라도 해코르드 솔직히 큰 믿음을 주는 언론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첼시 팬 입장에선 말이죠. 2023년 겨울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 영입사가 당시에도 2024년 여름에 있었던 디오만드와의 링크 때도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황된 확신을 안겨다줬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와서 요케레스의 링크를 믿어봐라 퍽이나 믿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를 떠나서 다소 의아한 점도 있었습니다. 굳이 첼시가 여름에 7천만 유로 정도에 풀릴지도 모른다는 요케레스를 겨울에 미리 2천만 유로나 더 얹어서 구매하는 형태로 선점하여 재임대를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6천에서 7천만 유로 정도의 가격에 풀린다는 소스도 독일의 대표 기자로 거론되는 플라텐버그에게서 나온 소식. 이 사람이 독일과 바이에른 뮌헨에 관해선 능통해도 독일이 아닌 포르투갈과 잉글랜드 구단 간의 거래에 관해서 정확할지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사과가 얼마나 허황된 소식이냐면 이게 끝입니다. 아주 짧은 코멘트로 올라온 트윗 하나에 어떻게 보면 많은 첼시 팬들이 선동이 된 에피소드였죠.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문, 현실성에 대한 의문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곧바로 보인 건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케레스가 이적할 시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는 다 알아볼 수 있겠죠. 현재 첼시의 톱 문제는 다소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전 톱 자원인 잭슨은 부상도 없고 기복도 없는 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첼시 팬들이 잭슨이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저 돈을 태워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만 약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번 시즌은 잭슨이 유럽대항전 병행과 FA컵, 리그컵 등의 세르베테와의 1, 2차전을 제외한다면 시간을 아예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체력적인 부담이 내려갈 것이고 체력적인 부담이 내려가면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첼시가 그대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시에는 난관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처럼 로테이션을 막 돌려도 전승을 거둘 수 있는 대회가 아니죠. 그래서 챔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면 똑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톱의 서브 자원이 부실하다면 이 난관에 틀어막혀 성적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게다가 잭슨이 성실한 수비가든가 적극적인 동성교란을 통해 재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당 요구되는 활동량 또한 높다 보니 부상과 피로 누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급의 스트라이커를 더 데려오지 않는 것에 무작정 거부감을 내비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놓치게 되는 아이디어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로테이션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데려오는데 많은 돈을 쓰시는 것에 관해서 염려를 줄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첼시의 주급체계는 낮은 수준으로 아주 잘 잡혀 있으니까요. 최근 링크가 발생했던 스트라이커 요케레스와 델랍, 저는 여기서 요케레스의 손을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누구나 이 둘의 실력만 놓고 본다면 요케레스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투자 비용이라는 점에 발목이 잡혀 굳이 이 돈을? 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 첼루키의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보다 이 두 선수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역설적이게도 델랍의 가격은 불분명하긴 합니다. 요케레스의 가격은 플라텐베거의 말처럼 6천에서 7천만 유로 사이인 6,500만 유로, 즉 하나로 962억 원으로 가정해볼 수 있는데 델랍의 가격은 그 어느 매체에서도 특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적의 수학자 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편적인 계산으로는 이 액수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아예 말이 안 되는 계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전례인 라비아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똑같이 맨시티 유스 출신, 그리고 바이백으로 어딘가를 향했고 첼시가 그걸 사온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리암 델랍이 입스위치로 이적했을 때를 봐야 합니다. 리암 델랍은 기본금 1,500만 파운드에 에드온, 그리고 20%의 세론과 바이백 조항이 껴있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라비아를 소튼에 판매할 때 발생시킨 금액 1,230만 파운드에서 4,000만 파운드의 바이백이 나왔으니 대충 비슷하게 환산을 하면 델랍의 바이백은
4,500만 파운드로 대강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맨시티가 아닌 타 팀에게 판매를 할 시엔 이 스위치가 맨시티에게 2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4,500만 파운드에 25%를 추가해야 라비아딜과 똑같이 상대팀, 즉 판매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고, 이로써 첼시가 델랍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는 5,500만 파운드로 계산이 됩니다. 사우스햄튼이 챔피언십에서 라비아를 1년 더 사용할 수 있었지만 더 빨리 놓아주는 대가로 조금 더 얹었던 것처럼 금액을 만약에 더해야 한다면 5,700만 유로 정도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1,000억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기서 아무리 낮춰봐야 요케레스랑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티가 델랍을 노리지 않는다면 시티의 바이백 옵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조금의 가능성이 생기며 예상 이적료가 대폭 하락할지도 모르긴 하는데, 안 그래도 훈련이 나가면서 톱서브 자리가 없는 바닥에 팀그로운까지 되면서 현재의 폼이 매우 좋은 델랍을 시티가 그냥 놓아줄 리가 없겠죠. 저 또한 델랍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재능으로 생각 중이긴 한데 고작 150억 남짓을 아껴보겠다고 요케레스를 포기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케레스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90분 내내 개처럼 뛰어드는 개짓거리를 해대도 안 지치고, 이걸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해도 피로 누적으로 인한 영향도 아주 적은 편에 속하고, 기복도 거의 없고 부상 이력도 고작 한 번이 전부라고 하지만 첼시는 지금 헤더가 되는 공격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케레스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케레스가 다른 능력들은 높은 수준으로 거의 다 잘하는데 헤더가 너무 아쉽거든요. 경기가 말리게 되면 다양한 색채의 선수로 공략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1차원적이면서 효과적인 카드가 빅맨이죠. 단순한 접근으로 고공볼을 찍어내며 기대 득점을 올리는 등 스쿼드의 다양성은 실리를 더 챙길 수 있게 도와주곤 하는데, 하지만 요케레스는 잭슨과 유사한 색채를 띱니다. 턴과 드리블, 사이드에서의 볼간수, 연계, 수비가담과 높은 체력이 가장 대표적인 둘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혹여나 스쿼드의 다양성 결여로 인해 난관이 생길 것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요케레스가 아닌 다른 스트라이커의 영입을 바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증원을 결심함과 동시에 생각해야 할 문제도 있죠. 운쿤쿠가 공미로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운쿤쿠, 혹여나 에버튼에서 마음이 바뀌어 구매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브루야, 스트라스부르로 팔릴 뻔했지만 장부 조작 의혹에 관한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이적이 무산됐던 데이비드 워싱턴 등등 지금 있는 자원들을 매각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하는 첼시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워낙 판매 능력이 좋았던 첼시이기도 해서 공격수에 과투자를 할 만큼의 이적 이정료를 충분히 잉여자원 매각들로 하여금 마련할 수 있기도 하니, 첼시가 과하게 소비를 했다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강제적으로 타 포지션 보강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초 뗐다 싶으면 이 사람이 나서서 다 해결하겠죠? 알아서. 혼자서 먼저 사우디 구멍도 뚫어봤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첼시의 스트라이커 이슈에 관해 향후의 미래들과 과거의 전례들을 고려하여 사견을 더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스쿼드의 다양성, 이거 하나만 생각해본다면 제 픽은 셰슈코입니다.